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의 M5입니다. F90이죠. 모델 코드네임은. 현재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M카 중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이죠. 자동차를 잘 모르는 아니면 뭐 BMW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M5는 상당히 힘이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강력한, 아주 강력한 모델이고, 지금 얹고 있는 근육질의 보닛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4.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은 608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데, 이 엔진은 이제 이번에 공개할 M8 그란 쿠페 그리고 M8 쿠페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이라는 말도 이제 못하긴 한데, M5 F90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올 적에, 그러니까 지난해 출시할 적에 기술적으로 큰 변화를 갖고 나왔었는데, 무엇보다 F10 M5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엔진은 V8 그대로 4.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은 그대로였고, 근데 이제 MX 드라이브라는 처음 선보이는 구동 방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BMW의 4바퀴 굴림인 X 드라이브에다가 M을 붙였죠. 오리를 드라이브긴 한데 그럼에도 뒷바퀴에다가 구동력을 상당 부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08마력이 엄청난 고출력인데, 그런 출력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지면에 전달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뒷바퀴 굴림 방식 차에 그런 앞코가 먼저 말려 들어가는 듯한 섬찟한 느낌을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MX 드라이브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속기, 전에는 DCT였죠. 이제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F90, 이 M5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볼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컬러가 M카 전용 컬러여가지고 상당히 지금 햇빛도 쎄서 너무 예쁘죠. 어떤 고성능적인 걸 잘 드러내는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M 전용 휠인데 평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브레이크 성능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일반 5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쪽 보시면 살짝 휠 하우징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뭐 이전에 F10 이전에 E바디 쓸 적에만큼 울룩불룩한 느낌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게 고성능이라는 걸 좀 감추려고 한 느낌이 납니다. 뒤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직경 커다란 4가닥의 머플러가 들어갔고요. 가운데에는 또 이런 리어 디퓨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잘 정리하려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 쫄대 같은 스포일러가 들어갔어요. 성능적인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M3도 그렇고 M4도 그렇고 통 카본 루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가 워낙 강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통 카본입니다. 이것도 어떤 디자인적인 것도 있지만 무게를 가볍게 하는데 이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선루프는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M카 전용의 이런 뽕 뚫린 사이드미러, 이거 역시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되죠. 보기에도 멋질 뿐만 아니라, 근데 카본 캡은 아니네요. 바디 컬러와 일치하는 그런 플라스틱 캡을 썼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그리고 에어 브리더처럼 뻥꾸가 뚫려 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이런 디자인, 촉 빠지는 가오리 꼬리 같은 그런 요소가 생겼죠. 그리고 앞에서 볼 경우에는 M 전용 범퍼, 그래서 안개등이 없어요. 그리고 저 번호판 가운데는 첨단 운전자 보조하는 센서가 들어있는 레이더가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에는 M5 배지가 이렇게 여기에도 박혀 있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트 4S가 들어갔고요. 앞은 그리고 275355ZR20이고요. 뒤는 285355ZR20입니다. 네, M5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참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이미지를 팍팍 풍기기보다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강해요.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어떤 M카라는 느낌을 물씬 풍겨놨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있죠? 이런 빨간 버튼들, M1 버튼, 그리고 M2 버튼, 그리고 시동 버튼도 이렇게 빨갛게 자리 잡았죠. 전에 이제 F10에서는 M 버튼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이쪽에 있었죠, 스포크에.
그리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엔진 회전계 가운데에는 M5가 떡하니 이렇게 써 있어서 차에 대한 프라이드를 보여줍니다. 4WD 드라이브라는 게써 있어서 이것도 참 이런 사인을 M5에서 볼 줄도 몰랐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제 보시면 엔진 에피션트, 그리고 댐퍼 컴포트, 그리고 스티어링 컴포트 이런 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저 설정은 이쪽 기어 노브 옆에 있는 버튼들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 그러니까 스로틀, 댐퍼, 스티어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변속기 노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왜 다른 차들도 이렇게 안 했나 싶을 만큼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M5의 기어 노브는 상당히 좋아요. 디자인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는 맛도 상당히 좋아서, 거기다가 이거는 기어 변속 시프트 타이밍을 늦추고 빨리 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면 빨리빨리 변속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레드존까지 끌고 가다가 변속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만 변하던 걸 이제는 각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운전자 임의대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전히 뭐 3시리즈도 다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아예 BMW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쓰려나 봐요.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럽다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 좀 뜯어보면은 차라리 알루미늄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카본 패턴, 그리고 또 위에는 가죽을 또 썼고요. 그리고 밑에도 또 다른 가죽을 썼죠. 근데 요 가운데 눈이 가면은 이 하이그로시 소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도 큼직해서 좋긴 좋은데 여기 두른 게 약간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것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더 고급 소재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는 이 가운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꽤 들어갔어요. 이런 송풍구 주변도 모두 하이그로시 소재입니다. 메뉴에서는 일반 5 시리즈와 다를 게 크게 없고, M카다 보니까 이제 M 세팅적인 부분에서. 아, 얘는 그리고 지금 미러링이 된 건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케이블 없이 바로 블루투스 연결만 되면 잡힙니다. 이 밑에는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패드가 있고요. 지금 핸드폰을 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 올릴 적에 여기저기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이게 좀, 이 핸드폰 화면에 약간 좀안 좋지 않을까, 그냥 노파심에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이쪽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USB 포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덮개는 이런 식인데 일반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다이얼 주변도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소재 마감은 괜찮습니다. 다시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미러링이 된 건데 메뉴로 들어가서 내 차량을 보면 여기 이제 셋업에서 M 셋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1 구성을 보시면 DSC를 ON할지 OFF할지 아니면 MDM을 켜고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 드라이브는 DSC OFF에서만 가능해서 DSC 오프를 하면 이제 X 드라이브, 여기서 사륜도 이제 일반 사륜이 있고 사륜 스포츠가 있고 뒷바퀴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있죠. 그리고 엔진도 세 가지 중에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이피션트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마찬가지고, 변속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1, 2, 3는 오토매틱이고요. S1, 2, 3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시프트 패드를 당겨가지고서는 요거 가지고 조작하지 않으면 임의로 차가 알아서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M뷰가 있고, 표준 보기가 있고, 변경 없음. 그러니까 M뷰는 지금 요거처럼 RPM 게이지를 크게 띄워요, 위에. 그리고 속도와 단수만 아주 크게 보여주죠. 운전에만 오롯이 집중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옆에 있는 표준 보기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주행할 적에 뜨는 그런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아니면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레이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할 경우에는 M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이러면은 별도의 저장 없이 그냥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M2 구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미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 중에 신속하게 지금 프리셋한 세팅들은 M1 버튼, M2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바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노멀 상태고요. M1을 누르면 네, 이렇게 뒷바퀴로 바뀌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가 됐죠. 여기서 M2를 눌러보면 또 한 번에 순식간에 바뀌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폴트는 초기화는 다시 그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피션트 컴포트 컴포트로 돌아가는 거죠. 신형 M5는 시트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두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지금 조수석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쪽 윗 어깨까지 볼스터가 있어서 이따가 주행 중에 꽤 도움을 받습니다. 어깨까지 설마 이게 고정을 해줘야 되나 싶은데 토크가 지금 거의 80이거든요. 이 시트 변화는 아마 불가피했을 것 같아요. 밝아서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M5 써 있는 거는 불이 들어와요. 가죽도 아주 느낌도 좋고 또 타공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는 열선과 통풍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조절은 모두 전동식인데 이건 허벅지 받침, 얘는 시트 전체 슬라이딩, 그리고 얘는 리클라이닝, 이건 요추 받침 위쪽도 되고요. 얘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조절이고 이거는 위 어깨 위쪽 시트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눌러볼게요. 보시면 말리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쪽 페달도 M카답게 모두 스포츠 페달이 들어갔고요. 이쪽에는 별도 수납 공간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부직포 마감은 요 앞에만이고 이쪽은 또 마감이 안 돼 있어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죽을 잘 둘러놨어요. 그러니까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가죽을 잘 둘러놨고 메모리 시트는 두 가지까지 되는데 여기에 있고요. 도어락도 이쪽으로 옮겨갔고 윈도우 버튼 그리고 트위터가 상당히 멋스럽죠. 바워스 앤 윌킨스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밑에 또 도어에는 스피커라든지 이건 그리고 이따가 야간에서 보여드릴 텐데 밤에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참 멋져요.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M5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2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자리가 시트가 엄청 멋지잖아요. 멋질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훌륭한데 이렇게 시트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열 승객은 좀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뒷부분은 검게 돼 있어서 앞쪽은 이렇게 비둘기색으로 밝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좁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먹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발 놓는 공간은 살짝 발등은 들어가는데 좀 바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제 키는 178인데 주먹 한 개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네요. 헤드룸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창문은 이쪽까지도 깊이 파여 있어서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살아있죠. 그래서 잘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동식이지만 차양막도 해놨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괜찮고요. 또 여기도 작은 스피커가 또 있죠. 비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M5는 4존이에요. 그래서 공조장치가 이쪽에도 또 있죠. 그리고 온도도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풍량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시가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에는 두 개가 있는데 센터 암레스트는 어떤 별도의 특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 독서등이 또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이그로시네.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M5 뿐만이 아니라 5시리즈는 5명이 편히 앉기보단 4명이 여유롭게 앉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열에서 바라본 앞 공간은 이 정도고요. 눈높이는 지금 2열이 상대적으로 1열보단 높아서 시야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때문에 좀 많이 침해를 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따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가족을 태우고선 M5와 생활을 해봤는데 슈퍼세단이라는 표현에 약간 저는 이의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운전자에게 상당히 많이 집중된 차예요. 그 부분은 승차감에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M5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트렁크는 이지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저 밑에다 킥을 하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7 시리즈에서 처음 들고 나왔었던 이 키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게 뜨고요. 그래서 올려보면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차의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약 출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시간을 설정하면 미리 차 온도를 데펴두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만들어 둘 수가 있죠. 타이머를 설정하여 활성화하는 중입니다. 이런 게 뜨죠. 트렁크를 열어보면 지금 공간이 짐들이 너무 많아서 유모차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를 비워봤어요. 비우면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여기에 실려 있었던 유모차는 이렇게 불경 디럭스급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고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서는 레버가 별도로 없고 요 트렁크에서만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운전석 뒤쪽은 제 시트를 뒤로 좀 밀어놔 가지고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풀플랫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 귀퉁이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냄새나는 물건들을 담기 좋겠고 오른쪽에도 뚜라는 놨는데 여긴 별도로 뚜껑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타이어 펑처 키트고 이쪽은 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쓰기 좋은 고리가 이렇게 있죠. 한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시가잭이 있고요. 네트를 이용하게끔 네 귀퉁이에 이런 고리가 밑에는 그냥 이 파랑색 고리가 있죠. 저기다가 그냥 묶어야 되네요. 네, 지금 이 영상은 카시트에 아이를 태웠을 적에 M5 뒷공간이 어떤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운 아이는 3살짜리 13kg 정도고 키는 한 90cm예요. 원태 어때 이 차? 너 토했지? 몇번 토했어? 어? 한 번? 한번 했어? 더 했잖아. 두번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동력이 뒷바퀴, 아무리 엑스 드라이브라고 하더라도 뒷바퀴에서 뒷바퀴 굴림 쪽으로 많이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좀그 힘이 나올 때마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식구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콤포트 모드로 두고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데도 특히나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울컥거리는 게 있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공간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1열이 스포츠 시트가 두껍게 들어가면서 등받이가 두꺼워지면서 좀 다소 좁아진 건 있는데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양막도 상당히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뒷유리는 전동식이고, 옆유리는 이제 수동식인데, 상당히 아이 있는 집에선 요긴한 편의사양이겠습니다. 이제 M5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럼에도 어떤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게끔 창문은 좀 열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된 동작을 위해 SD카드 포맷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지금 좀 달리던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예열하는 게 짧은데, 보통은 냉간 시에는 시동 걸면은 살짝 처음에 이제 그 예열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멈춰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운전대 잡아보면 이런 그릉그릉 하는 게 잘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진동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소리의 울림이어가지고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훨씬 커요. 그리고 일단은 스포츠 모드 아닌 노멀 모드로 해보겠고요. 근데 일단 이 608마력이라는 숫자 자체가 전에 그 드라이빙 센터에서 만났었던 그런 완전히 통제된 느낌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타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 훨씬 일반 도로에서는 좀 더 섬찟하게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들어가긴 했는데, M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상하 바운싱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어떤 스트로크가 짧다라 생각은 하는 드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네. 짧다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꽤 바운싱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좀 운전자가 느낄 적에는 아, 이거는 정말 스포츠카처럼 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나 이런 또 턱을, 이런 또 속도방지 턱을 넘을 적에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건 정말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로백이 3.4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스포츠카 이상의 느낌이죠. 보여주는 건. 그리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도 뭐 나무랄 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섭게 나가는 것 같아서, 무섭게 나가서 뭐 이 부분도 그래도 확실히 덩치가 커서 이런 막 날쌘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물론 코너에서의 어떤 요철이긴 했는데 뭐 좀 뭐랄까요, 차체 훅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섭게 느껴질 때가 꽤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니까 스로틀 스포츠, 댐퍼 스포츠, 스티어링만 스포츠 플러스네요. 여기서 이제 같은 구간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뒷바퀴로 해서 한번 달려볼게요. 그리고 토크 컨버터 타입의 8단 변속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에 그 DCT, 7단 DCT 느낌과는 그건 좀 더 뭐랄까, 변속할 때마다 턱턱 이런 퉁퉁 튕기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그만큼은 그건 아닌데, 그보단 매끄러우면서도 그런데도 잘 잡아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쭉 감아 나갈 적에도 보면 신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변속할, 감속할 적에는 괜찮게 변속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남을 나갈 적에도 보면 앞 코가 말리는 게 살짝 내가 의도하는 만큼 말려져요. 그래서 네네네, 악셀링 계속 가져가면서 또 충분히 제어가 되는 게 있어서 608이 내 손 안에서 발 아래서 이렇게 움켜쥐고서 가는 느낌이,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껴지죠. 지금 뭐 이렇게 달려보니까 느낌은 그 DCT 이상의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결 매끄러워졌고요. 이렇게 달렸을 경우엔 그래도 매끄럽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M5는 기본적으로 아주 거친 차여서 아무리 뭐 이번에 F10으로 F90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좀 노멀 컴포트 모드에서는 순한 모습을 갖게 됐다, 그래서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의견에는 살짝 동의는 못 하겠어요. 지금 뭐 혼자서 그냥 펀카로 타기에는, 사실 근데 펀카도 아닌 게 이게 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이게 섬찟함 이상의 저는 좀 날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너무 출력이 높은 거예요. 지금 608마력을 아무리, 그러니까 M5는 태생 자체가 이 M5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갖다가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쪼여서 한 거잖아요. 지금 기본은 5시리즈 세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쪼이고 하더라도 투머치인 거죠. 그러니까 출력 같은 부분에서 운전자가 뭐 잘 하면은 그거를 요리조리 잘 조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도와주고 전자장비가 개입해주고 드리프트도 하게 쉽게 뒷바퀴가 아주 뭐 뱅그르르 돌지 않게끔 잡아주면서 돌 그 제어를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M5는 거친 차고 기본 바탕 자체가 세단, 평범한 세단이기 때문에 데일리 펀카로 쓰기에는,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는 세컨카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1억 4,500인가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뭐 프로모션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비싼 가격에 비싼 고출력에, 물론 뭐 편의 장비는 지금 530D의 편의 사양에다가 이런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 파츠들을 더 집어넣긴 했습니다. 뭐 시트도 그렇고 무엇보다 4.4리터 트윈터보 엔진, 그런 좋은 퍼포먼스 장비들을 집어넣긴 했습니다. 하지만 용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데일리로 뭐 비즈니스 세단, 그러니까 BMW가 5시리즈 처음에 내놓을 적에, 이번 F바디 그 5시리즈 내놓을 적에, 아니지 G바디 내놓을 적에 비즈니스 세단이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 플러스 퍼포먼스죠. 근데 얘는 뭐 이 차 타고 비즈니스 하러 가다가는 가기 전에 다 헝클어지겠어요. 뭐 다 헝클어지고 또 이런 드라이빙을 결코 부드럽고 매끈하게 하기 어려운 세팅이라서 비즈니스 미팅하러 갈 적엔 비추한다. 뭐 결론이 이상하게 났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단지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다시 또 차들이 많아서 지금 잠깐 에피션트, 스로틀 에피션트, 댐퍼 컴포트, 스티어링 컴포트인데 주유하고 올라오면서는 M1으로, 그러니까 뒷바퀴 후륜으로 해가지고 ESC 꺼지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완전 뒷바퀴 굴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같은 코스를 가보겠는데요. 그럼 DSC 오프가 되면서 아예 운전자 지원 없이 브레이크 간섭 및 조향 간섭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죠. 그럼 이제 변속기도 완전히 수동으로 바뀌는 거죠. 오이 나가는 느낌은 너무나 폭력적이라서 정말 폭발적 이상의 느낌입니다. 예, 이런 바운싱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짧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중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겠다. 지금 느낄 부분은 뒷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코너에서도
말리는 거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은 이건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근데 이게 지금 파워슬라이드 같은 느낌이라서 어떤 아쿠가 바라보고 간다기보다는 너무 셉니다. 너무 세. 이거 출력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끊기는데 지금 또 위에 카메라를 매달고 하다 보니 여기도 살짝 큰 코너인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이고. 지금까지는 살짝 근데 뒷바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뒤가 쉽게 나르진 않네요. 뭐 날려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근데 사실 이 BMW 프로모션 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정말 멋지게들 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차를 좀 보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DSC 끄지 말고 네 바퀴로 달리고 서킷 들어가서 인스트럭터 옆에 있을 때 이렇게 후륜으로 바꿔서 타시라가 되겠네요. 근데 소리는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V10까지는 아니겠지만 V10은 그리고 사실 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데시벨 체크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V10도 크다기보단 그건 어떤 거대한 소리였잖아요. V12도 마찬가지고 V10도 그렇고 엔진 특징 자체가 배기 소리만 놓고 보면 페라리같이 그냥 그런 소리 말고는 좀 정말 거대한 소리거든요. 지금 V8 트윈터보 엔진의 소리도 어떤 청각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겠습니다. 뭐 요즘 718 가지고도 이제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서 그런 유기통의 지금 같은 그런 느낌은 근데 살짝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다시 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가 세서 그렇지 이게 뭐 물론 뭐 파워가 세야 뒤가 미끄러지는 건 사실이죠. 파워가 적당히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슬라이딩이 되고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이런 막 제어가 칼 같다 오우 끝내주네 짜릿하네 라는 표현은 못 쓰겠어요. 그냥 무섭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근데 이 브레이크는 또 기가 막히게 세가지고 지금 이제 열이 꽤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뭐 칼같이 멈춥니다. 근데 역시나 좀 피로도는 밀려오네요. 이런 소리도 소리가 정말 크네요. 확실히 좀 지금 뒷바퀴 굴림으로 타니까 상당히 다르긴 하네요. 네, 지금 M5 타봤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타봤거든요. 보여주는 느낌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너무 정말 달라져가지고
그거는 참 큰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차 자체가 성격이 너무 좀 폭력적이라서 이 차를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뒤에다가 집사람 뭐 가족을 태우진 않았지만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해보니까 토하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라 정말 이게 뒤에서 너무 고출력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무리 X 드라이브라고 하더라도 뒷바퀴 쪽에 더 구동력을 상당히 몰아주는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뒷바퀴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뒷좌석에 더 세게 전달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애는 3번 토하고 아이는 3번 토하고 집사람도 미식거린다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면 매력 있습니다. 분명히 M5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 M카 중에서는 M3, M4, M5, M 물론 뭐 M2도 있죠. 그렇지만 걔네들은 이제 각각 이제 성격이 M2는 아주 그냥 3리터 트윈터보 엔진 갖다가 그래도 좀 드라이빙의 핸들링을 갖고 있는 차라고 한다면 얘도 핸들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M3, M4는 더욱더 그 밸런스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M5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확실히 좀 힘 쪽에 균형 중심을 준 차 같아요. 파워에.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막 뻥 펀치를 좋아하는 운전자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핵주먹 같은 그런 막 통제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통제할 수 있으면서 통제하면서도 탈 수 있는 차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왈칵왈칵되고 이런 큰 움직임과는 좀 반대에 있는 운전자라면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극히 운전 재미만 놓고 볼 적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만족할 수 없는 좀 두려운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타면서도 무엇보다도 상하 움직임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지금 스포츠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둔다 한들 차가 전해주는 움직임이 좀 크거든요. 바운싱도 크고 좌우 움직임도 크고 그래서 여유를 갖고 아니면 아예 그냥 뒤를 날릴 생각하면서 탄다 그러면 근데 날릴 생각하면서 탄다고 하더라도 무서워요. 거기다가 지금 뒷바퀴로 두면 구동 방식을 바꿔서 타면 아주 그냥 섬찟합니다. 오싹해요. 오늘 좀 작심하고 빡세게 타보려고 좀 열심히 타보려고 했는데 체력에 받쳐주질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F90 M5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견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피커 트위터에 아이고 이 스피커 트위터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좀 태풍 같은 이게 그리고 이런 메인 스피커에도 들어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 요소로 약간 좀 고급스러운 다시 또 터널로 들어가서 예,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런 거랑 고급감을 더하는 요소죠. 저 스피커 이건 참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바우스앤 윌킨스가 원래 그렇게 좀 파워풀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뱅앤올룹슨 같은 느낌이 납니다.